근데 쌤은 지금 해요? 아니, 여기부터 좀 더. 근데 왜 같이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문제 좀 풀 거랑 시간이. 시간이 되면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뭐 안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버린다고 그래. 저요? 저희 엄마 딸이에요. 자, 봐봐. 선생님, 헷갈려요. 응? 아, 헷갈려요. 뭐야? 헷갈린다고요. 뭐가 헷갈려? 아니에요. 그냥 합시다. 아, 아까 그거 말하는 거야? 네. 아까. 플러스 1만 생각나는데. 그냥 플러스 1만 하고 곱하기 곱하기 있는다. 1만 더 해서, 아니, 곱하기는 강력한 생각에서 2 더 해서 그냥 곱해요. 자, 봐봐. 아까 그걸로 보세요. 조금 숫자가 적게 이렇게 된다. 진짜 헷갈리네. 왜 나만 그렇지? 이의 세제곱의 약수는 뭐야? 2 제일 작은 거 1 1 2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지. 그럼 여기에서 자 3의 제곱이 곱해져 있어. 그럼 3의 제곱의 약수는 뭐야? 1 아, 1 3 3 3의 제곱 3의 제곱이지. 그럼 봐봐. 우리가 1, 3 3의 제곱, 1, 2,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약수를 만들 수 있거든. 보면, 자, 내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1 곱하기 1도 나눠 떨어지지? 네. 혹시 이거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 알고 있어. 네. 그럼, 근데 초등학교 때 나오지 않나? 아니, 알고 있어. 곱하기 2분의 1이랑 같은 거. 씹어서 분수를 많이 내 초등학교 때 나왔어. 아니요? 초등학교 때 나왔지 않아? 아니요? 나왔지 않아? 초등학교 때? 아니 근데 어디서 들은 건지 잘 모르겠어. 봐봐. 뒤집으면 되나? 에? 뭐야 그거? 뭐야 그렇게? 그럼 어쨌든 볼게. 자 이렇게 그었지. 그러면 1 곱하기 1은 결과적으로 얘를 나눠 떨어뜨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자, 1 곱하기 3도 쟤를 나눠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 1 곱하기 3의 제곱은 나눠 떨어뜨릴 수 있지. 자, 2 곱하기 1은? 가능하지? 2 곱하기 3은? 가능하지 왜? 2고 그 다음에 3인데 뭐로 나누는 거야? 2랑 3의 곱으로 나눠준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여기가 곱하기거든. 근데 이렇게 써줘야 돼. 괄호 치고인데 나누기가 얘도 나누기로 바꿀 거야. 여기는 나누기가 여기 2도 나눠버리고 3도 나눠버려서 이거랑 이거 요거랑 요거 사라지면서 나눠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럼 다른 것도 더 찾아볼게. 이렇게 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될 거야. 그럼 봐봐. 1이 화살표 몇 개 쏘고 있어? 3개 쏘고 있지? 그러면 3. 얘는 몇 개 쏘고 있어? 3개 쏘고 있지? 얘도 3개 쏘고 있어. 얘도 3개 쏘고 있어. 그럼 개수로 따지면, 화살표의 개수로 따지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고 얘를 우리가 곱셈으로 나타내주면 3 곱하기 4가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지수로 뜨잖아. 지수에서 플러스 지수 부분에 1씩 더해준 다음에 서로를 곱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네. 이해됐으면 그냥 외워버리면 되지. 요 논리를 이해한 다음에 외우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이해가 먼저야. 암기가 먼저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좀 쉽게 가자. 저기 드르륵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드르륵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진짜 한 번만 해요. 안 돼. 너무 메가비용. 자
그 세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하면 돼요. 선생님 왜 못하세요? 예. 재밌어요 하다 보면. 자,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약수거든? 네. 아이나 이거 몇 개야? 네?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약수? 아우 8개?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얘 2 있지? 2의 약수는 1이랑이지. 3의 약수는 1이랑 13이지. 5는 15. 15지. 그럼 여기서 보면 요 3개 나눠져 있는 요것들로 하나씩 긁어 모으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2 또는 1이지. 그럼 1이 왔다고 치자. 그 다음에 또 1이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1이 올 수가 있어. 첫 번째 거 1로 고정시켜놓고, 두 번째 것도 1로 고정시켜놓고, 세 번째 거 5가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1, 3, 1이 올 수 있을 거고, 1, 3, 5가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1 왔을 때 1, 1, 1, 1, 1, 5, 1, 3, 1, 1, 3, 5 해가지고 다 끝났지. 그 다음에 되는 건 뭐야? 2로 시작해. 2, 1, 1, 2, 1, 5, 그 다음에 2, 3, 1, 2, 3, 5 이렇게 해서 몇 개? 8개. 그럼 여기서 확장이 되거든? 이렇게. 얘네들 모두 다? 2의 1, 3의 1, 5의 1제곱이잖아. 이거 이해하겠어? 하나씩 다 저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매우는 게 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요것부터 한번 이해해볼래? 그냥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냥 그 저기 지수가 5잖아? 그러면 1이잖아? 어 그치. 그럼 1에다가 플러스 1, 1. 그럼 더해. 2 곱하기 2 곱하기 2. 아 저기 여기 여기 저기가 그 저러면 곱하기가 있잖아? 어.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걸. 그러니까 저기 1로 돼 있는데 1을 더해야 되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 그거 이해를 많이 하. 나 지금 선생님 되게 꼬신 거야. 아니야. 억까지 마. 자, 옷장을 열었더니 상의가 A, B, C가 있어. 네? 옷장을 왜 진짜 막대기는 뭐예요? 옷이야. 옷이에요. 장군이야. 그때는 더 싸다. 자, 옷장을 열었는데 상의가 A, B, C가 있고 하의가 스몰 A, 스몰 B가 있어. 네. 그러면 내가 옷을 입은 코디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아, 잠깐 선생님 귀찮은데 너무 많지 않아요? 잠깐만. A 상의를 꺼내 입었어. 그때 B 아니 바지를 몇 개 입을 수 있어? 바지 왜 두 개 입어요? 몇 종류를 입으시냐? 십질이에요. 바지 두 개 입어. 몇 종류? 표정이. 두 종류를 입을 수 있지. 아, 그러니까 A라는 티셔츠에다가 하고 싶지. A라는 티셔츠에다가 막. 되게 목이 파여 있네요. 이걸 A 바지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B 바지. B 바지 입을 수도 있잖아. 두 개 다 입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입는다고 치고. 왜 하나만 입어요? 지금 두 개 입는 사람 모욕하신 거예요? 그냥 다리가 네 개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치자고 그냥. 어? 네 개면 사람이 아니에요. 오 아니야. 여러분 보고 계시죠? 잡아봐. 네이라는 상의를 입었을 때 네. 바지는 몇 개 입을 수 있어? 하나 보면. 아 그냥 두 개 입을 수 있다고. 두 종류라고. 두 종류 A 또는 B라고. 근데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지. 그쵸? 그러면 그 각각을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하면 돼. 그럼 코디의 개수가 나와. 스타일링의 개수가 나온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 2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해주거든. 근데 아이고, 선생님 옷장이에요? 아니야 상의를 저번에 이유 아 제발 그러지
아, 너무 웃겨요. 네. 아, 잠시 차려.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했다가 아까 그 소인수가 뭔지 다 까먹고. 소인수 부대가 뭔지 다 까먹는다. 소인수는 그 인수 중에 소수잖아요. 맞지 않아요? 맞아. 맞아. 잘했어. 자, 그러면 봐봐. 선택의 문제거든. 아니 뭐 했다고 묻는 거야 도대체. 너무 웃기다. 내 옷장 아니라고. 너무 초라해. 아 그만. 오케이.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도 돼? 아유 고맙다. 잘한다. 내가 상의를 상의 세 개 했잖아. 네. 하나를 뭐 하냐고? 선택해요. 어. 선택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니요. 아저씨.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진짜 됐어요 진짜. 이 밑에 있는 것도? 네, 왜 웃기죠 내가? 네, 아무튼요. 이 밑에 있는 것도 선택하잖아.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는 서로 고프로 편이 가능해. 예처럼 옷이 세 개밖에 없는데 선택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과몰입하지 말고. 아, 나 가서 옷이 세 개네 뭐 입지. 입지 5,000원 더 샀다. 다시 소외가 선생님 다시 ABC 뒤로 해주세요. 아, 외모 맨날 하나 부족하잖아요. 하나 부족해? 유니폼이야. 잠깐만. 네. 자, 선택의 문제는 결국에 목숨을 소리가 돼. 왜냐하면 A를 선택했을 때 아쉬. 기침 나와요. 이렇게 가능하지? 가능해 안 해? 가능하죠. 안 어울리겠니? 안 어울리는 거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는 거야. 아, 대알 못 대알. 아우 그 녀석아. 예를 들어서 빨간색 장이나 빨간색 바지. 어? 그렇죠. 어쨌든 선택의 문제는 곱셈으로 처리가 가능해. 그럼 여기다가 자 내가 양말 가면 신발이야 신발.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양말이. 아니 원래 저는 양말이다 팬티 있지. 신발이 세 개. 양말이 세 번. 신발이라고 치자. 네. 그러면 봐봐. 양말은 좀. 여기에서 봐봐. 내가 만약에 저 위쪽 옷장에서 코디를 이렇게 선택했어. DD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선택한 코디 하나에 신발이 하나, 둘, 세 개가 신길 수 있지. 근데 아니. 새 종류가 신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신든 아니면 요걸 신든 아니면 요걸 신든. 예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봐봐, 딱 옷을 입었어. 그리고 나서 신발을 뭘 신든 상관없을 거 아니야. 새 종류 중 하나를. 그렇죠. 그러면 코디 하나당 신발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까 얘가 선생님 죄송한데 옷을 좀 집어줄 수 있을지. 아 오케이. 선생님 너무 잡아봐. 네. 잡아봐. A 하나에 안 맞을 수도 있지. 대문자 A 하나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하면서 봐봐. A에 A, A에 B, A에 C, A에 D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디가 총 A를 입었을 때 네 개가 나오지. 그쵸. 근데 B, C, D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똑같은 거를 여러 번 하는 거 곱셈이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곱하기 써야 돼. 그러면 이 사곱하기 안에는 사곱하기 4 안에는 코디가 AA든 AD든 뭐 D, C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해버려. 그 다음에 신발장으로 가. 근데 신발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근데 봐봐, 다른 코디를 선택을 해도 하나, 둘, 세 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 해주면 돼? 곱하기 3 해주면 돼. 여기서 볼게. 아 이제 지우자 이거. 아우 선생님 옷이 다 없어지려.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저우 씨 나 똑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짱구처럼. 형님은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짱구처럼 빨간 옷밖에 없고 노란 바지 노란 바지에다가 눈썹 짱구 그 다음에 눈도 완전 크고 이거 개수 구할 때 A제곱의 약수인 1, 2, 2의 제곱이고 1, 3의 세제곱인 1의 3,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얘도 선택의 문제야. 이 위쪽 칸에서 하나를 고르고 이 밑쪽 칸에서 하나를 고르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온 거를 1 곱하기 3에서 3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3의 요 숫자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1을 골랐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지. 2를 골랐을 때 그렇게 해서 12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모든 때문에 너무 잘 이해가 됐어. 여기에서 5의 제곱이 추가가 되면 네. 여기 밑에 뭐가 추가가 되는 거야? 5의 5의 제곱이 제곱이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 5예요? 옷걸이 아니에요? 아 왜 그래? 알아! 그럼 봐봐. 이 뒤에서 내가 1, 1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 1, 1을 선택했을 때 다음번은 1, 5, 5의 제곱이지. 네. 위에서 선택한 가짓수가 아까 가지요? 가짓수! 아까 선택한 가짓수가 3 곱하기 4였잖아. 네. 그럼 이거 한 개당 몇 개씩 나와? 하나, 둘, 세 개씩 나오지. 그래서 뭐 한다고? 곱하기 3. 그렇지, 곱하기 3을 주는 거야. 이래서 그냥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네. 야, 너네는 경우의 수 틀린답다, 진짜. 아, 너무 웃긴다. 아, 덕분에 이해가 너무 잘 됐어. 문제 풀 때 완전 웃긴다. 문제 풀 때 웃으면 안 돼, 테스트 볼게요. 아, 문제 풀 때. 아, 괜찮아. 사이폰 줄 알 것 같아. 아, 옷장 문제 나오면. 아, 폭소. 어떻게 나 몰랐어. 다음으로 넘어갈게. 네. 아, 21페이지에 그 주황색 박스 1번 보자. 144의 약수가 아닌 것을 고르래. 그럼 잘 봐봐. 먼저 뭐 약수 어쩌고 구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손실수분해. 얘가 12 곱하기 10이거든? 그럼 12는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야.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겠지. 아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돼. 안 되는 게 맞아. 자 봐봐. 2 72 그리고 36 2 18 2 9 3 3 그럼 2가 하나 둘 셋 넷 3이 두 개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봐봐 얘의 약수면 뭐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2 또는 3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2의 개수가 5 4개를 초과하면 곤란하지. 3의 개수가 2개를 초과하면 곤란하지. 그럼 여기 보기 보면 첫 번째 거 2가 몇 개 있어? 아니 1번에 2가 몇 개 있어? 1번에요? 아니 여기 보기 1번에 2가 몇 개 있는 거야? 아 2가 아니 너 문제에서 그거 지금 여기는 내가 방금 말했어. 그러니까 수업을 좀 들어봐. 4개? 4개? 아니! 자 봐봐. 아 진짜 너무 웃겨서 144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4개 있고 3이 2개 있다고 했지? 네. 맞지? 네. 그러면 보기 선지의 1번에는 2가 몇 개 있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만 한 거야 이거. 맞아. 거기 1번 1번
어, 2가 한 개 있지. 얘보다 개수가 적지. 그럼 얘는 얘, 약수가 충분히 될 수 있어. 1타가 4. 1타는 안 골타가 4. 1타 스캔. 아니.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최칠, 최칠. 아, 최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2가 한 개 있잖아. 한 개죠. 약수가 될 수 있지. 네. 3이 몇 개? 한 개. 한 개지. 나눠 떨어지지. 네. 그래서 약수가 아, 그렇구나. 2번은 2번 곱하기 3이 잘못이지. 네. 약수의 개수가 더 적지. 근데 같지. 아, 다 떨어진다. 아. 그리고 다 말하는 세 번째 거 보면 2의 세제곱에 3을 곱한 거잖아. 3은 통과. 2의 세제곱 또 통과지. 그 다음 거는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지. 둘 다 통과지. 근데 마지막 거 5번 보면 2 곱하기 3이 3 2 곱하기 3, 3의 세제곱이잖아. 2는 지워서 없앨 수 있는데 3은 지우다가 이게 남아버려. 근데 여기서 3이 다 떨어져 버릴 거야. 알겠지? 요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지수를 너무 안 된다. 너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 지수를 넘지 말자. 자, 여기에서 지수 넘기는 게 있으면 답이 그렇군요. 그렇게 외우지만 말고 3 지워진 거잖아. 네. 얘가 남아버려. 그래서 안 돼. 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확인 1번 한번 해볼래? 아, 너무 노트 아니 노트 없어요. 아, 그 분명히 주셨구나. 이거 따지면 안 돼. 그냥 풀어버릴까? 그냥 그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답이 아, 뭐라고? 마이너스 나오면 아, 지수를 뺐을 때? 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2에서 이거 3의 지수인 4을 빼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크기를 비교하는 거. 지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 맞아, 맞아. 지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 맞아. 여러분은 그냥 숫자만 되면 1초 걸리지. 숫자만 보면 머리 쓰지 마. 저렇게 안 쓸게. 약수의 개수 구하기야. 그 1번이 있고 63,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112, 그 다음에 121, 그 다음에 156 있어. 자,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야겠지. 그럼 36을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 분해하면 암산 가능하지. 3의 제곱 곱하기 7. 암산 제곱? 봐봐. 제가 봐본. 아니, 봐봐. 아니, 그, 저거, 그, 9구단. 어, 맞아. 9구단 생각하고. 7, 9, 63. 아. 9가 3의 2제곱이잖아. 오케이. 아니, 3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저거가. 3의 제곱. 아, 그치. 아. 그니까 9를. 그럼 어떻게. 아, 그, 어, 그럼, 어? 아. 이렇게 문제일 것 같아. 9구단으로 3의 2제곱, 3 곱하기 3 보니까 97을. 아, 오케이. 아까 그래서 이 144도 이렇게 한 거거든. 아.
144가 12의 제곱이거든. 근데 12는 4 곱하기 3이잖아.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4 곱한다고요? 4 곱하기 3. 4 곱하기 3. 아, 2의 제곱 곱하기 3. 4 곱하기 4. 어. 4 2의 제곱 곱하기 3. 아. 발음이 안 좋나? 그러니까. 근데 난 아니, 그런 말. 귀가 이상한. 어, 맞아. 너네 귀가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난 발음 안 좋아. 왜 어머니가 이렇게 나왔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보셨죠? 예수가, 어? 너무 많이 맞췄어. 정신이 이상해. 저희 어머니 귀 닮았단 말 많이 듣는데.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와, 나 진짜. 무서워. 저희 어머니가 귀 바쁘셨는데. 아, 아, 그. 아. 그러지 마. 자, 봐봐. 98도 암산이 되거든? 98 2로 나누면 몇이야? 49지? 왜요? 그러면 2 곱하기 49니까 7의 제곱이지. 괜찮아? 그렇죠. 180. 네, 981 넘는 거는 하지 마. 아, 그럼 그러자. 그러면. 981 넘는 거는 어렵거든. 나 98이 있어. 2로 나눠지지. 네. 98 2로 나누면 49야. 49. 49는 7 곱하기 7이지. 제 방송에서 쉬운 것 같은 이번 판인데. 이렇게 써주면 돼. 112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너무 크니까 112 해주고 2 56 7 8 56이지? 네, 8 7 56 뭐? 8 왜? 맞아요 맞아요. 아, 순간 정말 깔려가지고. 8은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지? 2 4 8지 어. 2 2 그냥 2가 몇 개야? 3개. 그렇지. 여기 있는 것까지 합쳐서 4개. 거기 지금 이렇게 해주면 돼. 이해됐어? 남순으로 하지 말고 23 빼고 121은 대표적인 제곱수거든? 몇째 제곱일까? 121 맞아, 11의 제곱이야. 웃기면 왜 기침이 나올까? 자, 156은 2로 나눠야겠지. 아우. 자, 78이거든. 네, 78. 또 2로 나눠주면? 30, 39? 39. 3으로 나눠주면? 39요. 39. 오, 알아. 아, 왜 그러세요? 너 나한테 왜 그래? 언니랑 불을 금요일 못 마시게 된 겁니까? 3으로 나눠주면? 10? 3. 네. 그, 아, 어? 예. 저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와. 숙제에 나왔어요. 그럼 봐봐. 156 되게 많이 나왔는데? 쎄? 알겠어. 와, 나왔겠지 당연히. 아, 너무 재밌다. 자, 봐봐. 숙제가 방금 요거. 너무 재밌다. 요거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아이나. 너무 재밌다. 아이나 몇 개야? 이거 뭐야? 여섯 개. 그렇지. 아. 1씩 더 하고. 무슨 아니야. 너 뭐 했는데? 너 뭐 했는데? 와, 너 이거. 거창한 똑같잖아. 6개? 왜 6개? 어? 아. 그 말하지 마. 6개 아니면 나 어디? 아그 지수가 어 지수가 1을 더해서 그럼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아니 2 곱하기 3. 그치. 아, 오케이. 좋아요. 이거는 아이나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왜 이거는 모르는거 같아? 그럴까? 12 맞네. 12 3, 2 해서 12 알겠지? 그러면 답이 뭐야? 답이 뭐야? 네? 답이 뭐야? 아, 문제였어요? 먼저 번호를 써야 돼.
선생님 저희 그럼 테스트도 7시 반에 가죠? 그럼 1시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30분 동안. 30분 동안 원래 보던 만큼만? 이번에는 저번에 배운 거 나오죠? 아, 큰일 나네. 그거 좀, 좀 이따가 저기 센터로 풀까 하는데. 언니가 써서 있던데. 자, 박스 3번 문제 볼까? 페이지 22. 자, 보자. 2의 A제곱, 그리고 3의, 아니 5의 세제곱. 이거의 약수가 몇 개래? 20개. 아, 그러면 지수 플러스 1.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남으로 곱한 거잖아. 그냥 플러스. 그러니까 봐봐. 4. A 플러스 1이랑 4의 곱이 20이 되면서. A 4 아니야? 아닌가? 뭐야? 아니, 봐봐. 지금 막. 맞아. 어, 아니 얘기 아니지. 네? 예, 말해봐. 아니, 그니까 A 플러스 1이랑 3이랑, 아니 4랑 곱하면 20이잖아. 어, 맞아. 그러면은 쟤랑 나누면은 그 4랑 20이랑 나누면은 A 플러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온 수에서 1을 빼면 그냥 A. 아, 오케이. 그래서 그냥 3에다 플러스 1 한 다음에 4니까 4 곱하기 5가 20이면 그렇게. 아니 그 둘 다 맞고 그 천천히 풀면 돼. 똑같아. 천천히 풀면 돼. 이렇게까지 다요. 아니 천천히 풀어. 25나누기 말씀했어. 3에다 플러스 1한 거에서 4나누기 20은 5니까 마이너스 앞에 좀 이해했지? 어 이 단어 골라 쉽지. 아. 나 오늘 분필 두 개 부셔 먹었어. 두 개요? 아 보라색깔. 어, 이거 되게 비싸던데. 타 강사들은 누가 주워주던데. 뭐? 정승재는 학생들이 가져가던데. 분필을 왜 가져가? 정승재가 썼던 분필이다. 아, 맞아, 맞네. 수능에 들고 가. 수능에 분필을 왜 들고 가? 바보 아니야. 그래서 그 시험지에다 비벼. 승재 쓰는 기운을. 이거의 약수의 수가 몇 개네? 박스 4번이야. 박스 4번이요? 4번? 약수 몇 개네? 12개예요. 12개. 그러면 잡아봐. 여기 지수 부분 보이죠? 네. 여기 지수 부분에 1을 더하면 4지. 네. 그럼 여기 지수는 몇이 돼야 될까? 잠깐만. 3? 아, 2. 2가 돼. 아니, 더했을 때요. 어. 아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수를 n이라고 하면 곱하기 n 더하기 1이 10이니까 n은 2가 돼야 되지. 그럼 보기 볼까? 1번 보면 지수의 개수 몇 개야? 4개요. 아, 네? 네. 지수가 몇이야? 4요. 그치. 아니, 3번. 아. 네? 2. 아. 2의 제곱이잖아. 아까, 네? 일단 얘가 5의 제곱, 얘 11 제곱, 얘가 2의 제곱. 7의 제곱. 아. 얘는 2의 2, 8의 8, 2? 2의 4제곱이야. 2의 4제곱이잖아. 근데 여기가 곱한 수가 여기 2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안 있었지. 자. 주아야 여기 봐봐. 얘는 지수 부분이 몇이 돼야 된다고? 지수 부분이 2가 돼야 돼.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고기가 4거든. 4는 2의 제곱으로 변한다고 하지. 맞아? 지수 부분 2. 당연하지? 아, 문제. 2 곱하기 2는? 근데 그 2번만 지수 부분이 4여서 그렇지. 정답이다. 아. 이해됐어? 확인 4번 해볼래? 네. 2단원이 겁나 어렵고 이거는 쉬워. 2단원? 2단원이 겁나 어렵고. 2단원 근데 초반에는 좀 쉽잖아. 초반에는 조금.
초반에 진짜 쉽거든. 그 뒤로 갈수록 그 혼합 계산이라 해야 하나? 그 나올 때부터 머리가 근데 이 단어 하나만 또 엄마가 끌고 왔어요. 맞아. 내가 1단원만 깔려 있으니까 빨리 확인. 선생님 노트 끼고 있어요. 어쩌라고. 노트 끼는데 아 맞다 그렇지. 14 이걸 보이 교재는 왜요?
어이 사실. 에이. 수학은 얘가 힘들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칠판만 봐. 뜨자까. 자. 그 이게 아니다. 네가 풀고 별표처럼 할 거야. 아 진짜요? 어. 에이? 이걸 왜 풀었어? 스트레이트. 아 근데 나 그냥 좀 풀었어. 신기하다. 진짜 모범생. 공범이 118등이 나왔지. 몇 명 중에서? 118명 중에서? 300명. 자, 볼게. 그래서 뭐, 그 정도. 볼게. 이게 단위를 변환시켜야 되나? 네, 괜찮아. 나 있는 게 기억나. 응, 그래. 별 붙여가지고. 잠깐만. 여기에 킬로가 막 붙어 있거든? 요 K라는 거는 천을 의미해. 예를 들어서, 킬로가 붙는 게 뭐 있어? 킬로그램. 아니 제가 이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단위를 딱 까먹고. 어 그러니까 그 단위 설명하고 있잖아. 아, 나 초등학교 때 열심히 안 했어. 이 킬로 K는 천을 뜻하거든. 우리 킬로미터 있지. 네. 킬로그램 있지. 그러면 1 킬로미터는 이 미터에다가 몇을 곱한 거야? 천을 곱한 거야. 천 미터가 돼. 그 다음에 100 킬로그램이잖아. 1 킬로그램은 천 그램. 그램. 아, 근데 진짜 초등학교 때 열심히 안 했나? 너희 그 마트 가본 적 있어? 네. 마트에서 고기 살 때 한 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저희는 한 근이요. 한 근이 600g이거든. 어, 600g 먹었어. 아 그래? 한 근은. 그러면 뭐 고기 같은 거 살 때 아니면 뭐 저 그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막 180g. 아니 근데 okay. 애초에 언니가 완전 그런 얘기 듣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까 막 6g 설명해서 너무 싫대요. 아 좀 그거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서 안 됐어요. 잘했어요. 1000m가 1kg 1000g이 1kg 그리고 리터도 아니 그러면 혹시 1리터는 1000ml 리터라고 써줘. 알겠지? 그러면 아 단위만 알면 쓸 수 있구나. 단위를 몰라서 못 풀었어. 다 천 원이야. 1억 원은 그 알지? 네. 자 봐봐. 아니 저 1억 원? 1억 원은 이렇게 써주면 돼.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개수 세주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1 빼고요? 동그라미 개수. 봐봐. 100이지? 2개지? 그럼 100은 10의 제곱이지? 3개지? 1000? 10의? 그냥 1000으로 1000이 기준 아빠 10의 D승 1 10의 D제곱 1으로 바꾸래.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10의 D제곱 1 그럼 얘가 보면 이게 2개일 때 100이잖아 3개일 때 1000이란 말이야. 네. 4개, 5개, 6개, 7개, 아. 8개니까 10의 8제곱 이렇게 써줘. 알겠지? 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1kg가 30kg가 이거 3개만 적어. 10kg가 잠깐만 10kg가 뭐라고 했지? 10km야 10kg 미터요. 10km는 만 미터. 만 0 하나 더 붙여서 그치. 왜냐면 1kg가 1000m였어. 나 진짜 초등학교 때 열심히 안 한 거 같아. 어떻게 단위를 다 까먹었어. 이거 아니, 어. 까먹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 뭐 근데 왜 모르는 걸로 아니 그 아 너무 웃겨. 히 걸 여자 히 걸 걸은 히 남자 히스 히 남자 그 아니죠 히 히스 히 아 저 선생님 저 1리터 안 썼어요. 1000ml 1000ml 왜 안 썼어? 지금까지 뭐 했어? 지금 쓰나 선생님이 아 지금 모르는 것 때문에 웃다가 아니, 너 그냥 웃는 거, 어, 웃기만 하고. 쌤, 알아요. 어쩌라고. 어? 알아요. 자꾸 그냥 웃기만 하고. 핸드폰 뭐, 뒤집어. 아니, 핸드폰 뒤집어 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뭐 내가 알아서 끝내면. 끝내면 끝내는 거지. 왜 핸드폰 보고 있어. 아니,
곱한 애들이 300개를 시계를 못 읽어요 저. 그러니까 내가 시간 되면 끝내줄게. 진짜? 아니 젊지. 아니 물러보는 거야. 아, 80번 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래. 다음 조건은 80번도 별표야. 응. 한 거? 진짜 N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나머는 소인수 두 개 그리고 그 합이 몇이야? 15래. 자 그러면 자 소인수가 두 개라는 거는 소인수가 두 개라는 거는 무슨 수라는 거야? 소수야? 합성수야? 소수야, 소수. 소수야 합성수야? 아니 나 소인수가 두 개를 합성 아 소수가 두 개? 에? 잠깐만 괜찮아 어? 괜찮아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지 아 그니까 소인수가? 그니까 어. 아이 짤 수는 소수 자기 자신은 딱 소수고 거기서 더 뭘 하면은 아니야 그니까 곱하면은 아니야 아 오케이 소수는 소수 이게 좋아요. 이게 소수야, 합성수야? 합성수지. 근데 6을 소인수 분했더니 소인수가 몇 개 나와? 두 개예요. 얘는 합성수라고 해. 그래서 잡아봐.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합성수만 좀 줄여볼게. 자, 20부터 21, 22, 23, 24, 25, 26, 27, 28, 29까지 있거든. 저 아이나 네. 여기 소수 지워볼래? 23 소수야? 23 소수예요. 그 다음에? 29. 29 소수지. 그럼 여기서부터 소인수 분해 한 번씩 해볼게. 21은 7 곱하기 3이지? 네. 3 곱하기 7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는? 2는 11 곱하기 2. 2 곱하기 7. 얘는? 오빠 이전 노래자 2 곱하기 4랑 8 곱하기 3? 8 곱하기 3이니까 8은 2의 3제곱이지 3 곱하기 2의 3제곱이야 얘는 5의 제곱 5 곱하기 5? 아 자 봐봐 그러면 얘도 지워지네 지워지네 왜? 소인수가 두 개여야 되는데 소인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구나 그 다음 볼게 26번 2 곱하기 3이지 아니 2 곱하기 13이지 아이나 집중해서 봐 26은 뭐라고? 2 곱하기 13 어 2 곱하기 13 근데 합이 15이라고 적고 있잖아 지금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 소인수가 아~ 2랑 13이야 잠시만요 소인수 합을 구하고 각각의 소인수의 합이 나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몰라서 N의 소인수가 두 개가 있고 그 소인수의 각각의 합 있지? 그게 15가 돼야 된대 그럼 26이죠 어 그래서 답이 26이 돼 아 저 주아 이해됐어? 그 N이 20분과 또 30분과 같고 소인수가 두 개고 합이 15여야 하니까 그러면 잡아봐 이 숫자들 중에서 소인수가 두 개 있는 애들을 추려내 일단 합성수니까 이거 소수 없애버리고 요거처럼 아닌 거 계속 지어나가면 돼. 얘도 사실 합이 15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아, 그래서 답이 26입니다. 아, 다음으로 넘어갈게. 여기가 너희가 저번 시간에 조금 어려워했던 것들이거든. 아니, 그, 저 85번부터 88번까지 싹 다 별로예요. 아, 85번 보면? 85번, 84번 고쳐서 말하는데 85번 어? 자, 봐봐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러려면 자 여기 있는 지수들이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짝수 짝수가 돼야 돼 우리가 짝수를 만들려면 봐봐 홀수에다가 어떤 것을 더해서
짝수를 만들려면 여기에는 무조건 무슨 수가 들어가야 돼? 홀수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홀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홀수는 1이지. 그럼 봐봐. 홀수니까 A는 2하고 5하고 7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곱해서 나타내면 돼.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주면 끝. 제가 더 쉬운 문제. 86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 자, 86번. 자, 자, 요거 한번 봐봐. 요거, 요것도 필기해놔. 그 주화 필기해놔. 이거. 어디에? 아무데나. 여기만 하는 거. 자, 봐봐. 2의 3승이 있어. 2의 3승을 봐봐. 2의 3승에 2를 곱하지. 그러면 2의 4승이 되잖아. 왜? 왜? 왜냐면 그 지수. 네? 지수하는 거랑 2의 세제곱은 요거지. 곱하기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2의 4제곱 2가 4개여서 그래. 어디다 필요해? 그 노트에서 하는 거랑 안 하고 있잖아. 아니 모든 상관없어. 아이님 왜? 네? 한번 다시 얘기해줘봐. 아니요, 왜 있어? 저는 이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런 느낌이야. 그럼 봐봐. 여기에서부터 더 중요해. 2의 세제곱에다가 이번엔 2를 나눴어. 2를 나눴어. 그러면 2의 제곱이 돼. 왜냐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그 하나씩 맞아. 빼주면 남은 2를 해주면 지우면 되잖아요. 응 맞아 맞아. 2, 남은 게 2를 해주면 2 곱하기 2 하면서 2가 두 개로 변해. 여기까지 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서 2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아이나. 네? 2의 4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몇이 될까? 2의 몇? 2의 4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냥 2. 맞아. 그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지수만큼 빼주는 거야. 결국에. 지수에다가 이걸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지금 배우는 내용은 아닌데 조금 다음 학년 얘기거든. 근데 알면 좋으니까 모른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렇게 돼. 여기 윗부분만 좀 지울게. 네. 사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몰라. 지수에서 빼면 되나요? 안 돼. 빨리. 2면 1.
개수에서 빼는 거 맞아. 왜냐면 그 개수를 없애준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의미하는 거는 네가 곱해서 개수란 말이야. 근데 나눴다는 거는 2의 1제곱을 나눴다는 거는 2가 하나가 제거된다는 거야. 그럼 남은 거의 개수는 그냥 1을 빼준 거면 돼. 알겠지? 자, 봐봐. 그러면 360을 어떤 자연수로 나눈대. 그리고 얘도 제곱수로 만들 거야. 왜? 네, 카메라 의식. 구조 같은 게 있어서. 그때 가장 작은 자연수를 만들 거거든. 그러면 360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주면, 자, 2, 180, 2, 90, 2, 45, 3, 15, 3, 5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지. 얘를 어떤 자연수를 뭐한다고? 나눠줄 거야. 이번엔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줄 거야. 나누기. 어떤 자연수를 하면 이 지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돼. 다 곱하기 5. 그럼 봐봐. 얘는 이미 짝수니까 건들 필요 없지. 아, 2 곱하기 5. 2에다가 2에서 이 지수를 한 개 빼줘야 돼. 그러면 2로 나눠주면 될 거고, 여기 5의 지수도 하나를 빼줘야 돼. 그러면 2 곱하기 5가 되고. 그래서 2 곱하기 5, 10이 되네. 어. 신기하다. 아니, 이해됐어. 할 수 있겠지. 2 곱하기 5. 그러면 그 요거 한번 풀어볼까? 그 주어서 한 명 있어, 쓰고 있어. 네. 어. 몇 분 남았어요? 한 5분. 핸드폰 시간 좀 봐볼게. 저희. 이거 진짜 이블리 그치? 근데 이블리 비쌌어. 그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 숙제도 내줘야 되니까. 뒤에 숙제 적어요? 여기 그 숙제랑 생각보다 적어서 숙제 양은 적어 이제. 네, 책 지금 이번에 왜요? 적어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너무 적어서. 아, 저 좋아하는데. 아니, 놀랐어. 좋아요. 근데 주말에 있으니까 조금 더 하자 이번에. 아니, 저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배운 것만 저거 숙제로 내주잖아. 그럼 진짜 한 6문제 남아. 여섯 문제에다가 한 20문제 정도 되게 할 거야. 근데 그 정도면 적은 거죠. 많이 적. 근데 아이니는 그걸 다 풀어가지고 원래 앞쪽에 있는 거 좀 내주려고 했거든. 다 풀었다고? 왜 푸는 건지 궁금해. 숙제였어? 아닌가? 아이니 열심히 하잖아. 역시 여러분 쌤. 아니 그게 아니라 뭘 듣고 싶어. 놀라는 사이까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개념원리까지 저기 뒤에 내주면 되니까. 개념원리야? 자, 요거야. 문제가 요거야. 요거를 자, 120에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한대. 그리고 나서 자연수 B의 제곱꼴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120 뭐 해줘야 돼? 소인수분 해줘야 돼. 그럼 소인수분 해주면 120 60, 2, 30, 3, 그 다음, 2 하자. 2, 15, 3, 5, 아우, 귀찮다. 이거 암산 가능인데. 자, 어쨌든,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60. 아니야, 이제 여기에 A가 곱해줘야 되는데, A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얘도? 아,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5. 맞아. 다 한 번씩 다. 아, A가 선생님.
제, 저는 왜 알고 있을까요? 잘해. 잘해. 그러니까 이게 둘이 그러니까 어디를 잘하느냐 그 차이지. 아니 똑똑해. 아니야 멍청해. 왜 똑똑한 애들이 그렇게 말해? 내가 첫 시간에 뭐 말했는지 기억나니? 스스로를 믿으라고 좀 어? 아, 아우 진짜 알았어요. 야 봐봐 그래서 스스로를 믿어? 자 봐봐 A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몇이야? 30이지 A는 30이 될 거고 이제 B를 구해야 돼 B B를 구하려면 봐봐 최종적으로 2의 4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될 거야. 자 여기에서 B를 구하는 방법은 요 지수 부분 있지? 지수 부분을 2로 나눠버려. 그러면 2의 제곱 3 5 이렇게 돼.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2로 나눴잖아. 나머지 2 있는 애들 2 제곱 3 5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거랑 이거 해주면 2의 4제곱 요거랑 요거 해주면 3의 제곱, 요거랑 요거 해주면 5의 제곱이거든. 똑같은 거. 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B가 되는 거잖아. 서로 같으니까. 그래서 B의 값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5. 아. 그래서 5, 20에 12. 해서 120이 B가 되겠네. 아임이 이해됐어? 네? 전체는 없죠. 엄청 크잖아요 그냥 평균. 언니 숙제 있어? 응. 숙제. 돈을 벌려. 외웠잖아 뒤에 있다. 실력업도 풀 42주고요? 실력업은 아니다 24, 24 갑자기 24에서 26 저 그 물결을 이로 가서 아. 42 그다음에 일단 18문제 해서 24에서 26 잘됐어 됐지? 아 잠깐만 우리 깜빡하고 하나 안 했어. 하나도 하나 하나. 뿌리겠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이거. 개념 개념. 이거 두 문제나 빠르게. 너무 똑똑한데.